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도원입니다. 프레지 오늘 수업 진행할 텐데요. 프레지 써보신 분, 프레지 봤다, 프레지 한번 다 보시고 오신 거죠? 프레지 못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프레지를 보고 프레지라는 툴이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오셨을 것 같은데요. 프레지 제가 2시간 동안 되게 요약해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전달을 좀 해드릴 겁니다. 우선 프레지를 시작하실 때는요, 상상력이 좀 많이 필요한 툴입니다. 파워포인트는요, 기능을 배워서 그 기능을 활용하는 부분으로 그 수업이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요. 프레지는 생각을 펼치는 형태, 그게 바로 프레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프레지 어느 정도 지금 사용이 되고 있냐면요. 정말 많은 곳에서 이 프레지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뭐 국제회의나 방송 미디어, 대통령 보고 자료 같은 데서도 현재 프레지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프레지를 통해서 짧게 할 텐데요. 프레지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몇 가지 기능들을 함께 넣어 놓았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대학생 때부터 이제 파워포인트 강의를 했었는데요. 전문적으로 좀 교육을 받고 기업체에 나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4학년이 됐을 때이 길이 과연 내 길인가 고민이 들었고요. 휴학을 해야 될까, 유학을 갔다 와야 될까 고민이 되다가 이 캐리 무역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돼요. 여기는 아프리카 대사관에 계시던 분이 나와서 세우신 중고차 수출 회사인데요. 주로 했던 일이 이런 중고차들을 구입해서 아프리카로 수출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후진국이다 보니까 차를 한대 팔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여서 차를 뜯어가면서 수리법을 연구를 해서 차를 고치더라고요. 원래 이곳에서 1년간 근무하기로 했는데요. 1년이 끝난 후에 사장님께서 우리 수단에 한번 가자라고 하셔서 수단에 가서 중고차 거래 현장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차량을 한대 팔게 되면요, 이런 봉투를 하나 받게 되고요. 봉투 안에는 이렇게 많은 현찰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현찰 직거래로 거래가 이루어지더라고요. 1년간 근무하기로 했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장님께서 계속 같이 일을 더 하자. 드디어 연봉 협상의 순간이 왔구나 생각이 들어서 사장님께 저랑도 일을 하고자 하시면 월급을 좀더 올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장님께서 너도 즐겁고 나도 즐거운데 돈이 뭐가 중요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이후에 네오 프리젠테이션이라는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서요. 대통령 보고 발표회나 기업 컨설팅 자료를 낮 시간 동안 PPT로 만들게 되고요. 그외 시간에 뭘 했냐? 지금의 제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삼성카드의 후원을 받아서 호주에 가서 CF를 찍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케이블 TV와 CGV를 통해서 제가 기획, 촬영, 편집한 영상들이 매체를 타게 되고요. 프레지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동영상을 플레이 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 다양한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홍대에서 뭐 사진 전시회 같은 것도 하고요. 그러던 와중에 또 재미난 이벤트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였냐면 시내버스만 타고 서울시청에서 땅끝마을까지 20팀이 레이스를 하는 거였어요. 자, 저는 그 중에서 거의 꼴찌에 가까운 19등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지나온 길을 쭉 적는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잘 알고 지냈는데 이런 모습이 좀 색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제 시즈 프로포즈 사진이에요. 아침 5시 40분쯤에 프로포즈가 이루어졌고요. 사진은 삼각대가 찍어줬습니다. 이후에 셀프 웨딩이라는 걸 통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친구가 찍어주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찍어주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이 찍어주기도 하고 뭐 경찰이 찍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6개월 동안 웨딩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결혼이 6개월 늦춰지면서 1년을 이 짓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 느낀 게 있는데 특별한 스토리가 만들어지니까 이 스토리가 가지는 힘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컨설팅의 핵심도 바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스토리를 프레지로 풀어주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수업 자료 발표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 수업 자료를 가지고
사실을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이 스토리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즈는요, 툴을 배우는 툴은 너무나 쉽습니다. 생각 전개 방식을 좀 고민하셔야 되는 툴이 프레즈입니다. 파워포인트는 툴 베이스고요. 프레즈는 생각 베이스입니다. 지금 이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들한테도 재미난 이야기를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유니세프와 함께 트윗 기부라는 것을 좀 기획을 해서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 무조건 제가 기부를 할 테니까 아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좀 달라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2,800개가 넘는 메시지가 아들에게 왔고요. 저랑 좀 닮았나요? 자, 이 사진을 보면 좀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얘가 저고요. 얘가 저의 아들입니다. 똑같죠? 프레즈에서는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 중에서 화면을 이런 형태로 회전시켜 가면서 보여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과정이 너무나 쉽습니다. 그 외에 지구촌 불끄기 행사 어스아워 캠페인이라는 곳에서 볼런티어로서 홍보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처럼 이야기가 좀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프레즈 파이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책을 쓴 대표 저자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신 화면이 프레즈인데요. 프레즈는 좀 생각을 바꿔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작 단계부터. 그래서 이걸 어떤 형태로 풀어나갈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바늘 구멍 안에 낙타를 넣을 수 있을까? 넣었죠. 그런데 이게 프레즈에서만 가능한 말장난 같은 일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성능 좋은 망원경, 바늘, 아주 멀리 있는 낙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프리젠테이션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 PT를 하실 때 파워포인트를 많이 사용을 하셨을 겁니다. 파워포인트 정말 좋은 도구예요. 그런데 파워포인트를 쓰는 사람들이 이 툴에 갇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파워포인트 정말 좋은 도구인데 지금은 그것만으로 좀 부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파워포인트를 좀 볼게요. 파워포인트를 보면 이렇게 한 장 한 장 각각의 슬라이드로 되어 있고요. 그런 슬라이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면 한 장이 보여지게 되고요. 다음 장이 보여지는 장과 장이 바뀌어서 보여지는 형태의 슬라이드웨어가 파워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정해진 슬라이드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도형 같은 것들 찾고요. 그리고 그라데이션 같은 것들, 뭐 효과 같은 거 주려고 하고 특히 템플릿 찾으려고 네이버를 뒤지다가 실시간 검색어에 빠져서 정작 해야 되는 일을 못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정해진 슬라이드 공간을 꾸민다라는 생각으로 이 슬라이드 웨어를 접근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실제 PPT를 만들 때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에 더 집중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존 슬라이드에 가진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툴이 가진 한계점이라기보다는 이 툴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진 생각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누어진 페이지만 나누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생각까지 나누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나누어진 생각이 아니라 바로 이어진 생각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프레즈를 쓰실 때는요. 이렇게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내가 발표하고자 하는 하나를 중점으로 두고 나머지를 풀어가는 형태로 접근을 하시면 가장 좋은 형태의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판서 아마 교수님들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판서하시는 방법 많이 보셨을 텐데 그 판서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되게 단순해요. 긴 문장 형태가 아니라 텍스트 위주, 키워드 위주입니다. 꼭 필요한 색상을 쓰고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크기로 대부분 표시를 해요.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 등을 표현할 때는요. 판서 같은 거 하실 때 교수님이 그냥 판서에 화살표를 긋거나 동그라미를 치는 행위 그런 게 바로 프레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판서를 하듯이 가볍게 접근을 하시고 지식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 단순한 메뉴, 크기 조절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고요.
기존 슬라이드웨어와 이 세 가지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정해져 있는 슬라이드 공간이 아닙니다. 상당히 넓은 캔버스 단 한 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줌 레벨, 주의 방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화면이 움직임을 가지게 되는데요. 우선 줌 레벨을 보게 되면 인형 옷 입히기 놀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다른 옷을 보고 있어도 그 뒤에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기존에 슬라이드 웨어가 XY 축을 중심으로 평면적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면 프레즈는요 Z 축을 중심으로 화면의 움직임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이제 실습을 해보시면 아실 텐데 이 Z 축이라는 공간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의 방식이라고 해서 이 Z 축을 움직이는 방식이 줌인 줌아웃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이 몇 가지인지 아시나요? 조합을 하게 되면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프레즈는요 딱 세 가지예요. 줌인 할 거냐, 줌 아웃 할 거냐, 나타낼 거냐. 이거 세 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어요. 들어갈 거냐, 나올 거냐, 나타낼 거냐. 이 세 가지가 기존 슬라이드 웨어와 다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제작하시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의 커다란 그림을 두고 부분과 전체를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보여주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자유롭게 내 생각을 낙서하듯이 빠르게 펼쳐나가는 형태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개 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프레즈는 논리적이기도 하고 창의적이기도 합니다. 통합적인 사고를 많이 필요한 툴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문제 핵심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게 비즈니스 PT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짧은 시간 동안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핵심만 콕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형태의 화면에서도 보여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셉션이라는 영화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영화의 주된 줄거리가 단계별로 생각 속으로 침투해서 무의식의 세계를 바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프레즈가요 Z축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 한 번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청중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는 형태로 화면이 전개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이야기 들은 것처럼 핵심만 콕콕 집어서 보여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만 할 줄 아시면 됩니다. 프레즈는요. 뭐냐면요. 클릭, 드래그, 스크롤. 이 세 가지만 할 줄 알면 프레즈를 하실 수가 있어요. 프레즈 CEO가 이제 저랑 미팅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레즈를 왜 교육을 해? 이렇게 쉬운데? 자, 그런데 툴은 쉬운데요. 이 툴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표현하느냐? 오늘 그런 연습들을 좀 하실 거예요. 툴 사용법을 기반으로 이것을 가지고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어 볼 거고요. 기존의 파워포인트는 윈도우 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키노트는 애플의 기반이었어요. 맥 제품이 있어야 되고요. 쟤는 윈도우가 있어야 되는데 프레즈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인터넷만 되면 어디서든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패드에서도 됩니다. 갤럭시에서도 돼요. 인터넷만 되면 됩니다. 기존의 파워포인트는 좀 디자인을 이쁘게 만들었다라는 게 핵심이었고요. 키노트 같은 경우는 화면을 좀 역동적으로 만드는 게 핵심이었는데 프레즈는 어떤 게 장점일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사용하시면서 깨우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트위터에서 이런 글을 찾았습니다. 교수님이 프레즈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한다. 왜냐하면 생각을 아주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툴로서 교수님은 이 프레즈를 바라보신 거예요. 자, 그런데 프레즈를 잘못 쓰시게 되면요. 교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너 다음 시간까지 파워포인트로 다시 만들어 와. 왜냐하면 거의 극과 극이에요. 잘 쓰면 기가 막히게 지식을 전달할 수 있지만 잘못 쓰게 되면요. 정말 어지러운 툴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만드는 방식이 너무나 쉽다 보니까 그 기능에 빠지게 되면 내용 전달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프레즈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프레즈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여기 보시면 파워포인트 말고라고 적혀 있어요. 파워포인트가 대체되는 툴로서 많이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파워포인트와 프레즈를 함께 쓰시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전달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앞으로 뭐 다 다르시겠지만 툴 하나를 고집하지 마시고요. 앞부분은 프레즈를 하고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이어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발표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툴의 성격을 잘 활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프레즈는 발표, 기획을 잘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식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툴이고요. 테드라는 컨퍼런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슬라이드웨어입니다. 저는 이 프레즈를 배우는 법을 자전거를 타는 방법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우고 나면 이걸 타고 어디로 다닐지는 타는 사람 마음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레젠테이션 도구로서 배우시게 되겠지만 실제로 활용하실 수 있는 범위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이런 확산을 시키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 프레즈를 가지고 별의 별걸 다 만들고 응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광고회사도 쓰고요. 마케팅 도구로서도 씁니다. 클릭을 통해서 사용자가 정보를 찾아 들어가는 형태로도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프레즈의 작동 원리를 알려드리고 바로 가입과 이제 본격적인 실습에 들어가 볼 텐데요. 프레즈는요, 파워포인트와 다르게 사진을 삽입하게 되면 바로 사진이 삽입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프레즈 웹서버로 업로딩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다운로딩 되는 과정을 거쳐서 화면에 나타나게 돼요. 업로딩, 다운로딩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 느리면 실습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것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이제 실습에 들어가 볼 텐데요. 여기 실습 자료 대소문자 구분하셔서 다운로드를 좀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www.prezi.com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프레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화면을 좀 닫고 프레즈 실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소창에 www.prezi.com에 접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레즈가 최근에 한글화 메뉴 작업을 진행을 해서요. 메뉴들이 한글 형태로 보여지시게 될 텐데 혹시 영문으로 보여지신다라면 화면 스크롤을 통해서 화면 맨 밑으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요. 화면 맨 밑으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 여기에 언어 설정을 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어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지금처럼 메뉴들이 한글로 다 보여지게 됩니다. 예제 여기 보시면 추천 프레즈 탐색이라는 이 부분조차 영문과 한글이 틀리니까요. 나중에 해외에서 만든 프레즈 사례를 찾고자 하시면은 여기에서 언어를 영어로 해놓고 관련 검색어를 하시게 되면 해외의 다양한 해외에서 만든 프레즈, 내 주제와 관련된 프레즈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